형 지금 내 등 봐도 막 뜯고 싶은 욕망 없죠? 없어. 나도 진짜 전혀 없어. 다치지 마. 어, 형! 아니, 아니, 형! 참고 있는 거야. 종국이 형 진짜 위험해요, 형. 종국이 형이 확실해. 내가 네 얘기했잖아. 100% 같아. 너 네가 아웃시킨 거 아니지, 광수? 아니요, 진짜. 종국이야. 그쵸, 종국이 형이죠. 야, 너 뭐야? 너 정체 뭐야? 빨리 얘기해. 너 007이야? 007이면 뭐하는 거야? 너 스파이지? 아, 너 적이지? 근데 네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야, 오늘? 내가 볼 때 지금 형 말하는 거 보니까 형이 악당은 아니죠. 내가 왜 악당이야? 난 무서워 죽겠어, 지금. 아니, 요원이지. 몇? 왜 얘기해줘? 아, 오픈해도 돼. 야, 네가 뭔데? 너 뭐야, 도대체? 네 역할이 뭐야? 나는 7이라니까, 내가. 네가 왜 7이야? 007. 007은 네가 악당이면 너 다신 너 안 봐. 진짜 나 아니야. 너 친구 얼굴로 나랑 결혼해 주는 너 이렇게 불렀던 너야. 어? 누난 내 여자니까 하면서 착한 눈으로 네가 불렀던 애야. 너 거짓말은 너 다신 안 봐. 아 진짜로. 너 왜 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. 왜 난지가 아니고 나한테.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또 모를 거야. 뭔가 표시가 있거나 그럴 거야 아마. 서로 자기 스파이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? 그럼 당연하지. 아니야, 내가 볼 땐 한 명 아니야. 세 명 정도 돼. 아니야. 아 들어봐. 악당은 종국이 형이 악당이 대장인가 보다. 어 대장 악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, 형, 여자들 미인계 쓴 애들 항상 007 보면 미인들이 스파이잖아. 본드걸. 아 그러네. 본드걸. 신혜 지효는 신혜 다 뜯어. 종국 지효. 왜냐면 종국이 형 저렇게 했잖아. 100%야. 내가 알아냈어. 봤어요? 뭘? 봤어요? 뭘? 봤어. 아, 타이머? 아, 기본적으로 저 신혜하고 지원은 연기자라. 못 봤어. 어, 이게. 드라마 보는 거 봤어요? 봤어요? 드라마 보는 거. 야, 어떡하지? 신혜야, 뭐 찾은 거 없냐? 광수 아웃됐다며. 오빠가 아웃시켰다던데요, 지성. 아, 저 형 왜 그러지? 오빠랑 엘리베이터 타고. 아, 왜 너랑, 돌아가지? 너랑 엘리베이터 타는데 네가 그랬다잖아. 나랑 광수랑 엘리베이터 탄 지가 언젠데. 잠깐만, 나 좀 아까 탄 건데, 엘리베이터를. 아까 헤어질 때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오빠, 힘든 거 있어요? 아니, 힘 하나도 못 찾았어, 지금. 오빠한테만 진짜 처음 봐요. 같은 팀이었으니까. 오빠 제 무릎 아시죠? 아, 알지. 어, 알아. 007이 있대요.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힌트를 알고 어제 점수도 솔직히 재석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죠? 승기 오빠가 1등 했죠? 그러니까 승기 오빠네 팀이 1등 했잖아요. 007이 자기가 힌트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. 모르니까 찾아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등짝이 뜨든. 어, 야, 너 뭐 하는 거야? 이거 열어보려고요. 너 뭐 찾았어? 내가 받은 힌트야. 너 번호고 있어? 아니, 추리해보려고. 아, 추리해보려고? 너 힌트 뭐 찾았어? 네. 뭐? 밑에서.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. 어, 그렇구나. 형, 응? 힌트 찾았죠? 못 찾았어. 아, 나 진짜 못 찾았어. 야, 잠깐만, 저게 폭탄이야? 아니, 왜 말을 돌려. 힌트 찾았어. 아니 못 찾았어 진짜로. 나 진짜 못 찾았어. 어 전화 왔네. 누구? 여보세요? 어 지호야. 아니지 아까 그 홍대에서 신혜랑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둘 다 찾았나 봐 그거를. 야. 침대만 돼. 침대만 돼. 네. 나 힌트를 알고 있단 말이야. 나 웃음을 할 수 있단 말이야. 힌트 모르신다. 거봐. 형 알잖아. 형 나한테 힌트 줘.